단호함기에서 많은 방법들이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보조수단을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려니 문제가 됩니다.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들 암기는 표현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암기는 단어와 뜻의 연결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직접 연결시키지 못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입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단어들이 단어 따로, 그림 따로, 뜻 따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단어와 뜻을 확실한 연결 없이 각자 떠오른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1일 천단어 대체 기억 영어. 단어 암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8천 개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장기 기억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기 기억보다 중요한 건 장기 기억입니다. 반드시 반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반복의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지 않은 곳을 선택하신다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100%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1일 천단어 대체 기억 영어. 대치기형 영어 1일 천단어 프로그램은 1년 암기할 영단어를 단 하루에 끝내주는 것입니다. 즉, 10배 빨리 단어를 암기시켜서 10배 쉽게 영어를 마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0년의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한 번뿐인 아이들의 삶에서 10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10억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1일 천단어 대치기형 영어. 대형어 학원은 특목 글씨에서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5,000명이 다니면 상위 10%, 500명의 학생들이 입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상위 10%만을 위한 학원에 들러리처럼 다니다가 나머지 90%는 대입 준비마저 늦어져서 평범한 고교생이 되어버립니다. 대치기형 영어는 다릅니다. 100명의 학생이 다닌다면 100명이 성과를 내는 학원입니다. 즉, 100명 모두가 주인공인 학원, 100명 모두가 행복한 학원입니다. 1일 천단어, 대치기형 영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서 놀랍니다. 누구나 스카이 대학 진학이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아이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단어 암기를 빨리 끝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해준다면 똑똑한 아이들 속에서 긍진력이 급 상승할 것입니다. 수많은 똑똑한 아이들 속에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소수의 아이들만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1일 천단어 대치기형 영어. 이미 시중에는 다양한 암기 컨텐츠, 수많은 단어 암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현장 강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암기 보장 조건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암기력이 좋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원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다면 진짜 좋은 컨텐츠, 진짜 좋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기 전에 실제 확인이 가능한 오프라인 현장 강의가 있는지, 그리고 암기력이 약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원 암기 보장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일 천단어 대치기형 영어. 방송에서 유명 강사가 단어 암기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척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은 기존 방법을 배운 전달자들일 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일 천단어 대치기형 영어.
원어민들 중에 라틴어 어원을 알고 쓰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 한국 선생님들입니다. 단어는 단지 쉽고 빠르게 암기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수능에서도 어원을 묻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도 어원을 묻지 않습니다.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어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원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원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어원학습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면 도입된 지 100년 혹은 수십 년은 넘었기 때문에 단어 암기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이미 없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1일천 단어 대치기한 영어. 해마학습법으로 알려진 연상법은 좋은 방법일까요? 연상학습법은 쉽게 암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확실합니다. 단어의 모든 소리를 한국말로 연상시키려고 하다 보니 억지스러워서 거부감을 주고 발음을 왜곡시킨다. 가장 큰 단점은 모든 단어에 연상법을 적용하고 단어의 모든 소리를 연상법에 맞추려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집니다. 수천 단어에 적용했을 때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예시 몇 개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수천 개에 적용되었을 때도 쉽게 떠오를까요? 복잡한 암기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연상법이 유행했던 유일한 이유는 어려운 어원학습법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일천 단어 대치기형 영어.